오늘 말씀은 와플터치 12월 8일자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왕처럼 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있지만 왕에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의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겉옷을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흡사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수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은 고함치고 소리칩니다. 뭐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실제로 뿔뿔이 흩어졌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번 부인하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을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환영받던 예수가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예수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상상 속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독립시키는 왕이었다면,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의 성으로 가길 원했으나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결혼 적령기인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기회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남편이 된 사람, 아내가 된 사람과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거든요. 그들이 재밌는 이야기할 때는 별로 안 듣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들이 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주권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어지는 게 결혼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내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방식으로 내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괴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딪히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상상했던 왕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좌절하기도 하고요. 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 속으로 생각하는 그 왕과 달라도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으로 왕을,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가?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오로지 딱한 명만 예수님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묵묵히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왕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를 더 감동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는 그 왕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이 싫고 갈등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찌 왕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으로,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 되신 모습으로, 주권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갈등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